여기가 땅파서 장사하는 곳인가? 안녕하세요. 말방구 심심 프로듀서 땅땅 호트리오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또다시 재미있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려 8만원이요. 8만원. 8만원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치킨 4마리에서 5마리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이 정도면은 뭐 나름 괜찮은데요. 하지만 이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어렵게 찾은 우미디지. 이 이름을 제가 정확히 읽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미디지에서 출시한 크리스탈 4 스마트폰이 그것입니다. 짜잔짠짠. 오우, 우미디지 맞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주 생소한 브랜드예요. 솔직히 중국 사람들도 얼마나 알까 싶을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미디지에서 출시한 크리스탈 4 8만원이라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미디지 크리스탈 4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일까요? 과연 세컨폰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면 지금부터 말방구 시험실과 함께 하시죠. 말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브로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우미디지에서 출시한 크리스탈이 그것입니다. 짜잔 짠 뿅. 맞습니다. 우미디지라고 써있죠. 크리스탈 8만원이라는 가격대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패킹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블랙이라던가 그 밋밋한 색상은 아니고 화이트 컬러에 제품의 이미지가 칼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라 슈, 이렇게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요. 박스를 열게 되면 제품 본체가 나옵니다. 일단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베젤리스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하단에 베젤 상당히 두껍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예전 소니 엑스페리아와 조금 많이 닮아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는 전면 카메라가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베젤리스 타입이면서도 베젤리스가 아닌 스마트폰. 어쨌든 좀 재밌긴 합니다. 또 한 가지 전면과 후면에 보호필름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호필름을 구매하거나 붙이는 번거로움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8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우미디지는 놀랍게도 이렇게 젤리케이스를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옵션 구매 없이 보호필름과 케이스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성품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드러내면은 하단에 사용설명서와 유심 클립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 놀랍게도 전면 보호필름이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설명서와 보증서.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AS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의 케이블인데 색상이 강렬한 레드 색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어댑터 퀵차지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뭐 가격대를 고려를 하면은 퀵차지는 솔직히 욕심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디자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리 케이스를 벗기고요. 아무래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이 보호필름을 한번 걷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보호필름을 걷어내야지만 이쁘네요. 우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이 정도면은 뭐 8만원대 가격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택이 어우 상당히 이뻐요. 전면 보호필름 역시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호필름을 벗겨냈더니 훨씬 낫네요. 뭐랄까 느낌이 약간 좀 조약돌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광택이 잘 나는 만큼 지문도 상당히 잘 묻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품의 사이즈는 141.3mm, 74.8mm, 그리고 두께는 8.1mm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중량의 경우에는 약 183g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사이즈 대비 중량은 약간 좀 무겁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앞서 설명해드린 것 같이 베젤리스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하단 베젤만 상당히 두껍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단이 얇아진 만큼 상단의 두께만큼 하단으로 내려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립감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탈 이름답게 상당히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는 MTK6750T 1.5GHz 옥타코어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램은 2GB, 스토리지는 16GB 스토리지가 탑재가 됐습니다. SD 메모리
마스터카드 포트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256GB까지 추가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3000mAh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후면에는 지문인식 센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사용을 해본 결과 지문 인식 자체는 상당히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OS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7.0이 탑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카메라는 어떨까요? 일단 후면 카메라 경우에는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참 재미있죠. 8만원에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1300만 화소 그리고 5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됐는데요. 특히나 이번 제품의 경우에는 삼성 듀얼 렌즈가 탑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갤럭시 노트 9과 한번 카메라 성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동일한 피사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진을 촬영해본 결과 확실히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해상도 자체만 놓고서는 사진 퀄리티를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은 우미디지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그냥 카메라로 가벼운 스냅 사진 정도만 촬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5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됐는데요. 카메라가 하단에 위치하다 보니까는 정작 사진 찍으려고 했을 때 본인의 얼굴이 가려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때는 놀라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역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하단이 상단으로 오게끔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스마트폰과 별반 차이 없이 사진을 촬영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제가 실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우미디지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44,510점이 나왔습니다. 야, 이 정도 점수라고 하면은 보급형 스마트폰보다도 약 2만에서 3만 점 정도가 떨어지는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는 21,762점, GPU는 2,759점, 그래픽 성능이 좀 떨어지네요. UX는 15,782점, 램과 스토리지는 4,207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이 제품으로 배틀그라운드를 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배틀그라운드를 돌려봤습니다. 자, 배틀그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옵션 자체는 낮음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게임 플레이 해본 결과 실제 게임에서는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물론 해상도를 좀 떨어뜨렸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8만원대 구매한 스마트폰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그냥 그럭저럭 쓸만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갤럭시 노트 9과 한번 직접적인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갤럭시 노트 9의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가 이미 시작하고도 남았는데 우미디지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한참 뒤에나 로딩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미디지 크리스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 그립감이라던가 가격 대비 성능은 그냥 무난해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과 보급형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은 그냥 무난하게 스마트폰으로 전화나 문자, 데이터, 인터넷, 웹서핑 정도만 하신다고 하면은 세컨폰으로는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8만원을 구매 우미디지 크리스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5.5인치 거기에다가 베젤 리스타입으로 쓰 된 거는 상당히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두면 듀얼 카메라 지문 인식 센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8만원이라는 가격대 성능 보셨죠? 배틀그라운드를 구동했을 때 터치 반응이 상당히 느렸었는데요. 그렇다고 배틀그라운드를 아주 못 돌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쉬운 대로 게임을 즐길 정도까지는 되긴 했었는데요. 우미디지 크리스탈 4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저렴한 스마트폰 이 가격에 판매를 해도 마진이 남긴 남는 걸까요? 하지만 언제나 같은 맞습니다.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말방구 심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브루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구독과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심실 보여서 딴뜨공 드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